뭐 다른 게 있나요? 여자분이나 뭐 남자분 상관없어요. 진짜로 형이야. 일이 되게 커진다. 아니 왜 일을 싫어하세요? 네? 저도 사실 윤시우 씨 들어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의욕이 넘쳤었는데요. 갑자기 쫙 빨려? 빨렸구나. 아, 지금 기가 빨렸어요. 아, 기가 되게 세네. 몸이 아파. 몸이 아파. 아, 이 친구 뭔가 발성 훈련 이런 것도 세다. 해야 되니까. 아, 우리 같이 무대에 딱 올라가가지고 좋겠어요. 같이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랩하는 거. 절대 굽히지 않아. 발성 훈련. 아니 그러니까 하기가 싫다고요 저한테는. 일단 저희가 진짜 무대를 한번 다 멋지게 만들어가지고요. 단 몇 초지만 드라마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서. 황순원의 소나기와 무대. 그 지금 뭘 또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? 그만해요. 이제 그럼 이제 무대 이제 그만 좀 해요. 무대를 너무 지나친 열정에 아니 무슨 우리가 제작자니까 그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아이디어가 이제 한 세 가지 섹션으로 좀 나뉘어 있거든요. 이 친구 열정이 지나가네 너무 짜증나네. 파이팅! 그만해요. 30분 뒤에 오겠습니다. 형님들 좋아. 목소리가 자꾸만 전화와요. 은시우한테 형 잘 도와드릴 거 아직도 없습니까? 당연히 없지. 그럼 네가 작곡해. 뚱뚱해도 사랑할 줄 알거든. 에헤이 뿡치지 마라. 할아버지의 자전거 다른 분들을 또 우리 멤버들은 다 가수분들이고 또 지윤이하고 저만 사실은 그 무대 경험도 없고 그리고 또 그게 그 선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떤 두려움 그 자체인데 정말 그 방대한 양이더라고요 이 가사가 그걸 다 또 지금 아 막 머리 숙지도 안 된 상태인데 바로 또 내일 공연이라 얼마나 참 예 걱정이 지금 태산입니다. 막연히 어떤 저 멀리서 어떤 작은 설레임 또한 예, 있는 건 사실입니다. 아무튼 기대 반, 두려움 반, 설레임 반, 뭐 여러 가지 뭐 마음 복잡한데요. 어제 공연 때문에 아무도 그대로 밤밤에 꿈을 꿨는데 가사를 잊어버리는 꿈을 꿨어요. 막 열불 나서 막 계속 내 자축하체 날 생각해. 은지가 얘기해. 은지가 앞으로 오고 형이 뒤에서 뒤에서. 예. 아브라카타브라 같은 느낌으로. 날 생각해. 오늘 재밌겠네. 따뜻하게. 날 생각해. 일본은. 자 한쪽으로 한쪽으로. 헷갈리니까 한쪽으로만 한쪽으로만.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요? 그거는 헷갈려. 한쪽으로. 아니 이래 했다가 또 한 이래 했다가 하면 되죠. 헷갈리면 어떡하노? 헷갈릴 것 같아. 헷갈릴 것 같아. 한쪽으로만 한쪽으로 하는 게 괜찮아.